Okay, hello, this is Captain Zhang. I'm going to give you some events of the Yonsei Education. 자, 여기 시간이 다음 주 맞나? 다음 주 아니죠? 죄송해요. 다음 주가 아니고 날짜가 November 25th. 다 다음 주죠. November 25th, Thanksgiving, turkey, stuffing, pumpkin pie, all those things we see in American movies. 잠깐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All those things we see in American movies. Turkey. 그렇죠. All those things죠. 어떤 거? We see. 우리가 본 어디서요? In American movies. As always, we will be hosting a special service and potluck lunch. Be sure not to miss it and bring a dish from your country to share. 자, 정리해볼까요? Bring your dishes from your country to share. 네, 맞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Country to share. Bring a dish from your country, from your country to share. To share. To share. 예. 여기 SH 발음들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이 제가 어떤 파트에서는 좀 빠뜨리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책이 없고 제가 미국인 상대로 어떤 발음 표정들은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 발견한 것들도 있습니다. 교재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계 교재 아무데도 아직 안 실린 것들도 있어요. 요거 있죠. 쉬 해도 뭐 크게 알아듣는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예, 방식이. 근데 쉬 하진 않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쉬에 가깝습니다. 쉬, 야시에서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 쉬를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인식해요. 우가 들어간 걸로 인식. 근데 우리는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요걸 고리 끊고 요거에 가깝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야시. 그래서 쉐어 하우스 우리 너무 익숙하죠. 잘 들어보면은 쉐어 이렇게 입 쭉 안 내밉니다. 쉐어는 쉐어. 투 쉐어. 네, 투 쉐어.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아까 차이가 나니까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쉐어. 네. 예, country to share, country to share 이렇게 되죠. Country to share. 티랑 S 나왔어. 그렇습니다. 여기 to 같은 경우에는 to도 안 하죠. To share, to share.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to 들어가는 부분들 굉장히 어렵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파트가 뭐야? 파트가. 파틀럭은 단어 의미뿐만 아니고 그 음식 나눠 먹는 거. 오 맞습니다. 또 네. 예. 네.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는데 팟은 여기 용기 항아리에서 온 것 같아요. 러. 네. 용기에 담긴 운, 행운. 네. 요거는 제 해석입니다. 요거는 틀림없고요. 그러니까 뭐 용기 음식 담긴 거 자체로 복으로 생각해야지 뭐. 아무튼 그래서 각자 가져와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게 파틀럭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hello Jimmy, I'm at my office. I'm having a class with my students, and if you want, you can join us. And already it started and it will be end and and I think and after 1700. Yeah, so if you want you can join us. Yeah. Okay, so yeah, we are on the eighth floor. Okay, see you man. Yeah, 오늘 저기 지미 형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잠깐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파틀럭 여기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Thanksgiving 때 파트너가 뭐냐면은 so a lot of people are bringing their own dish. 그래서 dish는요. dish는 food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 접시 다 됩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해가지고 share라는 게 share. 아까 또 질문 있었으면 share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 그럼 읽어드릴게요. Thanksgiving potluck. Where? Sixth floor cafeteria. 자, 요거는 책 가세요. 좀 오실 분들 예약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저한테 언제 주세요. 예, 제가 시간 맞춰서 나와 있어야 되니까. You wanna come? Wanna come? 아니라고요? November 25th. 그러니까 이게 시간. Oh, right. What time? Yeah. And we are going to have a service from 12, but if you don't like it, you don't need to have a service with us. And from after 1300, yeah, 100은 여기 military time입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100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Till after 1300, yeah, we are going to have a Thanksgiving party. Where? Sixth floor cafeteria. You know the Severin Library. 아, 예. 그거 예. 사거리 사거리. 맞습니다. That's it. When? Sunday, November 25th. When? After service. After service usually after 1300. Who? Everyone. How? Bring the dish to share. 그러니까 나눠 먹을 음식을 좀 이렇게 가서. 예, 그렇죠. 예. 근데 that's not essential. If you just you can join us, you can come. Yeah. If you can't cook, there's always the market. 사오라는 거야? Yeah, if you can't cook, there's always the market. Yeah. 저는 조금 준비를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eah. Al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볍게 오시면 되고요. 오늘까? 잘 모르겠어요. Okay. 그날 즉석에서 오고 싶으면 갑자기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보통 남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게 한 가지 행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is is I got a lot of orders. 요즘 그 블로그랑 유튜브 마케팅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울산 곳곳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도 자녀분 둘 데려와가지고 그냥 광고동 사신대요. 그래서 좀 멀어가지고 그냥 저기 인큐 영화라고 있어요. 인큐 영화하고 GNB 추천드렸는데 그 태워서 여기까지 와서 수업 받으시게 그냥 학원 차 오고 시범 같은 예? 네, 네? 시범 수업 아니 그냥 정식 등록 바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테스트하고 지금 다 마쳤습니다. 요거 잠깐 요거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참고용으로 그게 블로그나 이런 데 게재는 안 하더라도 수강생분들하고 고객들한테 보여줬다는 6학년 학생이 오늘 테스트 결과거든요. 이게 6학년인가봐요? 네. 6학년이 정도면 저거 잘한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조금 공부가 돼 있어요. 왜냐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아까 쉬 나왔으니까 연이어가지고 우리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구로초등학교에서 수업하고 학부모님 안내문 수업 실러부스에 보내드린 겁니다. 자, 필기체 조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슬슬. 아, 요건 이렇게. 오케이, 자, 아이스크림 먼저 해볼게요. Hey Dad, don't sit on the 맞아. floor. Don't sit on the floor. 아우 잘했습니다. 옛날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스크림 sit이라고 발음을 했었거든요. 예. 네. 자, 새로 한번 해볼까요? Hey Dad, don't sit on the floor. 아우 잘했습니다. S가 더욱더 강렬해지죠. 여학생들 같은 오늘 학생들 점수 좋지는 않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요거는 좀 힘들었어요. 요거는 안 돼. 요거는 표정이 안 돼. 몇 살 때 저기 있습니까? 초등학생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인큐 영어가 이제 듣기 위주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거기 좀 괜찮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시지 왜 여기 오셨냐 하니까 거기 선생님이 이제 그 예전에 다니다가 선생님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끊은 지가 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끊게 된 게 3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그 오빠가 6학년, 여동생이 5학년. 저기 강사님 굉장히 예, 네. 보통은 안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한 8알 이상이 이게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왜 중요할까? 만약 이걸 한국식으로 볼게요. Hey, Dad. Don't sit on the floor 했다고 합시다. Hey, Dad. Don't sit on the floor. 예, 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이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실제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Living Dad. 예, 리빙 데드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시스로 시 하면은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계속 이거 아까 왜 제가 시를 강조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를 해줘야 이거라고 생각해요. 쉬를 해줘야 아닙니다. 시만 해도 이겁니다 지금. 그거를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영어를 상당히 발음 교정 하신 분들도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동영상 보면 예전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너무 강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하다가 맨날 네. 흑이 동료가 shit shit 이러는데 네. 거기서 완전 못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shit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shit 해도 shit이고요. shit 해도 shit이고요. shit 해도 shit입니다. 세 개 다 이렇게 들려요.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세게 넣은 거죠, 세게. 아샤! 예, 이러면 S로 들리죠. 그겁니다. 강세가 세게 들어가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주의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Don't sit on the floor 하면은 한국에 대한 면역, 한국어, 콩글리시 면역이 안 돼 있는 콩글리시 항체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빠 바닥에 똥 싸지 마! 예. 그래서 앞부분 오늘 지금 오늘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마침 요거를 오전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수업을 요거를 해드렸거든요. 부모님 모셔놓고 부모님이 바로 등록하겠다 이래서 아 좀 더 생각해보고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지금 뭐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저는 뭐 걱정이 그래서 맨날 수업 중간기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그것도 그렇게 해오던 부모님이 만족하고 이거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조금 앞서가지고 그냥 조금 곤란하시면 GMB나 인큐 이런 거 그 추천드린다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했기 때문에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두 분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앞부분 1교시는 요걸로 하고 우리 10분 쉬도록 할게요. 아니 퀘스천? 네. 또 재밌었습니까? 네. 이 재밌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it. Sushi.